제6권 284페이지 여섯째 줄입니다. 전번에는 음과 살, 음을 꺼내야 되고 또는 살생을 꺼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오늘은 도적질하는 것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나 또 다시 세계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도적질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도적질할 투자입니다. 투. 곧그 생사의 나고 죽는 생사가 계속되는 것을, 상속하는 것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에 치우쳐도 생사 윤회를 하게 되고, 또한 살생을 하는 과보도 생사에 윤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도적질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생사 윤회를 면치 못하니까, 도적질을 하지 않게 된다면 생사 윤회,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생사를 벗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네가 삼매를 닦는 것은 너 안하니, 이 마음을 닦는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를 벗어나미연을. 진로는 바로 번외입니다. 여러 가지 그 육진 경계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마음이 피로를 일으키는 그러한 번외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번외나 진로나 같은 말이죠. 도적질하는 투심을, 도적질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진로를 가히 벗어날 수가 없다. 육진 경계나 여러 가지 삼계 윤회가 다 진에 속하지요. 그 진로를 가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투심을, 그 도적질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록 지혜가 많이 있어서, 타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선정을 닦아서 정력을 성취한다 해도 반드시, 만약에 그 도적질을 끊지를 아니하면 반드시 사도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 마음에서 남은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 사도에 떨어지게 된다 말이죠. 사도는 바로 외도 같은 거, 귀신 같은 거 모두 그런 거죠. 상품은 정령이 될 것이고, 그 중에 조금 나은 상근기라면 정령. 정령도 내나 산이나 물에나 모두 있는 산정, 수교 같은 게 정령이죠. 산에나 물에나 모두 그런 괴상한 그 귀신의 정령이 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정령은 조금 귀신 중에는 괜찮은 거지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나 당산이나 천왕당 귀신이나 그것도 다 정령에 속하지요. 산신령이나 산신령, 물의 귀신 같은 것 정령이라요. 일반적으로는 정령이라고 갈 경우는 혼령도 말하죠. 사람 혼령도 정령이라고 하지요. 정령 박후에 한귀복이라고 해가지고 왕양명이 그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원양명으로 태어났죠. 처음에 금산대사로 계시다가 그럴 경우에 그럴 정령이 없어진 후에 정령이 죽어진 후에 다시 사람이 되었다고 할때 한귀복이라고 그런 정령하고 여기서 말한 정령하고는 다릅니다. 산의 그 귀신들, 산신이나 또는 수신이나 그러한 정령이 될 것이고 중품은 중간 중근기는 요매가 될 것이고 요매라서는 사람을 홀리는 여우 둔갑하는 여우 같은 게다 요매입니다. 요상한 도깨비 같은 것이 요매라요. 중품은 요매가 되고 또 하품은 하등은 그러니까 상등 중등 하등 그런 인간들은 사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샀던 사람 사마 유도와 같은 그런 사견에 깊이 집착된 그런 사인이 될 것이니 모든 도깨비에 붙은 바라 도깨비가 그 사람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적질을 끊지 않고 도적질의 마음을 가지고 선정을 닦아서 선정을 성취한다 해도 도깨비 같은 그런 귀신 같은 그런 종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도와는 거리가 멀지요. 정법을 깨닫는 그런 그야말로 참 선지식과는 거리가 10만 8천리지요. 저들 군사도 저들의 여러 가지 그런 사도 여러 가지 사라고 하는 것은 묻군자가 여러 가지입니다. 정령이나 요매나 모두 도깨비 붙은 사인이나 그런 것들도 또한 도중에 있어서 자기 무리들이 자기 떼거리들이 있어가지고 각각 스스로 무상도를 이루었다고 말을 하느니라. 자기들도 뭐 도를 통한 도통했다고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단 말이죠. 무상도랑선 최상의 도죠. 가장 최고의 도를 이루었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삼매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통일이 돼가지고 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무상도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귀신과 도깨비와 정령에 홀린 줄은 모르고 거기에 그런 종류가 된 것을 자기가 모르겠죠. 착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밥의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밥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원래 정도 정심으로서 도를 닦은 것이 아니고 그런 도적질하는 추심 가지고 도를 닦은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참 오래 가지고 밥을 찌는 거나 같은 거죠. 여기는 그런 비유가 안 나오죠. 모래 가지고 밥 친다는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라 하더라. 밑에 보면은 똥을 가지고 향수로 여긴다는 똥 냄새는 향내가 아니거든요. 구린내가 나지요. 그와 같은 존재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거 다 별로 좋지 못한 것들이죠. 내가 멸도한 후에 세상을 떠난 후 말법의 가운데 이 요사가 많이 있어서 요사스럽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글자가 요사스러운 거. 요사스러운 그런 정령이나 귀매나 도깨비나 모두 그런 것들이 또는 사마유도 사도에 한번 빠지면 태어나지 못하지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치성하여 세간에 많이 벅석거려서 잠익 간기하고 잠이라서 잠복할 잠자 잠길 잠자 숨킬직자 남몰래 자기 그
비행을 숨기는 거죠. 비행을 남 몰래 암암리에 숨긴단 말이죠. 숨기고 간기하고 간사스럽고 남에게 사기를 친다면 남을 속이는 거죠. 혹세무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식이라고 칭하여 자기가 도를 얻은 선지식이라고 말을 하여 각각 스스로 이미 상인법을 얻었다고 말을 하여 상인법이라서는 최상의 사람이니까 부처나 보살이 상인이죠. 그런 상대인, 상대인이라고도 하죠. 대인이라 하기도 하고 상대인 가장 최상의 성인의 법을 얻었다고 말하여 성인이 바로 상인입니다. 유마경에 보면은 비상인자는 나녀 수대란 말이 나오죠. 비상인자는 나녀 수대라. 거기에도 상인이란 말이 나오죠. 비상인자는. 이 말이죠. 나녀 수대라. 유마경에 나옵니다. 이 말은. 저 상인과는 더불어 수대하기가 어렵다. 수대란 말은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대답할 대자고 수작할 숫자니까 저 상인과는 수작하기가 어렵다. 대화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유마거사를 가르쳤죠.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상인이라고 가르쳤죠. 유마거사가 도가 높기 때문에 저 상인과는 말을 건네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도가 높은 사람끼리 대화가 통하지 도가 낮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상인이라서는 가장 위대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모두 유마거사나 그런 정도들이 다 상인이라요. 그래서 절집에서 편지에 저 상대방 스님을 상인이라고 씁니다. 상인 무슨 그분의 타파라든지 가령 어떤 상인에 아주 그분 편지다 쓸때 타파라고 자리 밑에라고 타파라고 쓰든지 책상 밑에 그분 뭔 상인 누구인지 이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하라고 가든지 타파라고 하든지 그래서 경전에 나온 말이라요. 상인이 대인과 같은 말이요. 대인. 대인이 바로 상인이죠. 이자는 자리탑자죠. 타파. 상인은 바로 대인이라요. 대인. 위대한 사람. 성인과 같은 말이죠. 성인의 법을 대인의 법을 상인의 법을 각각 얻었다고 스스로 이미 상인의 법을 얻었다고 말을 하여 무식한 사람을 현혹시켜서 현혹이라고 속일 현자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도를 얻었다고 선지식이 되었다고 사기치는 거죠. 잘 아는 사람에게는 사기를 못 치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기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두렵게 하여 하여금 마음을 잃게 하여 두려울 공짜로 본다면 두렵게 해서 하여금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정신이 제대로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실성하게 그 상대방이 마음을 잃도록 정신을 너걸 빼는 거죠. 정신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짜를 호공짜라도 봐도 돼요. 혹은 하여금 그 상대 무식한 사람을, 무식한 사람의 마음을 잃게 하여, 어? 실성하여 한다. 정신이 좀 이상하면 칠성실성이라고 하지요. 칠성이나 칠심이나 같은 말이요. 칠성은 바로 칠심이라. 칠심이 바로 칠성실성.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 넉넉한 사람, 미친 사람이죠. 미치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바에, 지나가는 곳에, 지나가는 바 곳에 그 자기가 도를 얻었다고 선지식이라고 가짜 선지식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스쳐가는 곳마다 그 집이 모산케 가리라. 그 집이 형편없이 쑥대밭 되게 만들어요. 집안 그 재물도 다 뜯어내고 가산을 탕진케 하는 거죠. 가산 탕진이 모산이죠. 쇠할 못자 크틀 산자 모산케 한다. 그 집안이 그야말로 참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야. 외도한테 돈 바치고 망한 사람들 많지요. 신앙촌에도 그 전부 다 털어 바치고 거기 가서 일하고 완전히 신세 초진 사람 있죠. 그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박태선이도 그런 종류 한 사람이죠. 그거 저 사도 교인들은 사교인들은 교주들은 거기에다 그런 성질이 많지요. 나무 신세를 망치면서까지라도 사기치고 말이죠. 재산을 뜯어내고 막 겁을 주고 공갈 치고 막 위협을 하고 사기쳐가지고 영생교도 그전에 한번 여러 번 나왔었죠. 영생계 교주들, 영생 교인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또못 나오게 막 만들잖아요. 나가버리면 찾아가서 보복을 하잖아요. 못 살게 굴죠. 그래서 그 집이 망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도적질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삼매를 닦아서 삼매를 이룬다 해도 결과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끊어야 된다. 아예 도적질은 하지 않는 것으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남한테 베풀어 주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좋아도 남은 것을 사기를 해서 절취하거나 사취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또는 절도를 하거나 그거 다안 좋은 일이죠. 구비어지 소유이면 수 이로이 빡추라. 토동파 적벽부의 말과 같이. 토동파 적벽부에 나오잖아요.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물건이 아니면 주는 것을 받는 것은 허물이 없어도 남 것을 뺏는 것은 안 좋잖아요. 비록 한 털끝만치 지극히 작은 가령 지푸레기 하나, 칠 오래기 하나라도 취하지를 않아요. 내 것으로.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지를 않는다만.
그러니까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면, 나의 소유 물건이 아니면 비록 한 털액이라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도를 닦아야 된단 말이죠. 삼매를 닦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이 남의 것을 욕심내는 도적질하는 그 도심을 갖고 흑심을 갖고 공부해봤자 말짱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지 그냥 모래 위에다가 63층 같은 빌딩을 지어봐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기초가 다지지 못하면 모래가 그냥 막 흔들리면 집이 무너져 버리죠. 그와 같이 마음을 잘 근본적으로 정심에서 닦게 되죠. 그래서 대학의 성의정심부터 나오죠. 성의정심 수신제가 정심이 가장 근본이거든. 바른 마음. 바른 마음에서 도를 닦는 거죠. 내가 비구들로 하여금, 비구를 가리켜서 해도 되고, 하여금 교자로 봐도 되고, 순방 걸식은 방에 따라서 걸식을 하는 것은 순방 걸식이라, 방자는 두 가지로 봐도 되죠. 따를 순자. 방법에 따라서 걸식을 한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정하신 부처님 법에 따라서 걸식을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되 일곱 집만 걸식을 하고, 일곱 집 걸식 해가지고 얻지 못하면 불매해야 돼요. 그러나 일곱 집만 걸식을 하되 나쁜 집에는 가지 말라고 했죠. 백정집이나 또는 출팔고 음탕한 그 매음가나 그런 데는 가지 말라고 일반 비구들한테는 그걸 경계를 했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은 걸식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보면은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봐도 되고 지방이란 방자로 봐도 되죠. 지방에 다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도 말은 통하죠. 경맥수에서는 청경 걸식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경맥수 해석은 지방으로 말했죠.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걸식하는 거. 그러면서도 청경 걸식이라고 하는 것, 한 것은 또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춘방에 나선 경맥수도 두 가지 뜻을 그대로 말했죠. 춘방 걸식 방법에 따라 걸식함 따를 순자니까 방법에 따라 걸식. 또한 가지는 지방이란 방자로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걸식. 부처님 당시 때 비구들이 다 걸식을 했잖아요. 지금도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버마 같은 데는 성녀들이 걸식을 하지요. 걸식하면 편할 거예요. 남이 다 해놓은 걸 얻어만 먹고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두고 부인을 두면은 거기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정신을 거다 뺏기거든. 시간도 낭비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뒷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독신으로 살아라는 것이 큰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혼자 몸뚱이 같으면 얻어먹고 시간이 많이 남아돌고 어떤 직장의 직무에 자기 업무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전심전력으로 도닦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비구에게 그런 방법을 제시한 거지요. 걸식하고 독신으로 살고 그럼 뭐 하나도 구애될 것 없죠. 또이 세상을 다 헛개비같이 보고 꿈 같은 세상으로 보고 욕심을
버리고 말이죠. 욕심을 덜고 또한 자기 생활도 단조롭게 금박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하면 뭐 하나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마음에 또 고민이 없잖아요. 욕심을 채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에 부담과 고민과 번민이 따르지. 아, 욕심이 없고 그냥 밥 한 그릇만 먹으면 자기 생활이 만족한다면 밥도 자기가 농사 짓지도 않고 장사하지도 안 하고 어디서 얻어먹으니까 쉽거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을 보닦기에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한 건데 그래서 동남아 그 지대 불교국은 지금도 걸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걸식을 안 하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어시 중국이나 만주 같은데 이런 데는 걸식을 안 해도 태국, 버마, 스리랑카 또 어시 저 그쪽에서는 걸식을 하죠. 대만도 아마 걸식 별로 안 할 거예요. 중국 불교와 같아가지고. 걸식을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게 하여 남에게 좀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것이 또 복을 지켜가거든. 그러니까 복을 지어주는 그런 방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구들 보고 메뚜기가 되지 말고 벌이 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유를 가자면 메뚜기는 나락밭에 메뚜기 때리더니 많이 지나가면 나락을 절단냅니다. 나락 뱄을 때 메뚜기가 다 갉아먹으면 죽어버리잖아요. 나락이.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지만 벌이 되면 벌은 벌과 나비 같은 것들은 뭐 꽃에 가서 꽃 향기를 취하도 꽃에 해가 없어요. 꽃을 암컷, 수컷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교배를 지켜준 벌들이 그리고 또 자기는 자기 먹을 양식 꿀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비구는 꿀벌과 같이 복도 지어주고 자기도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꿀벌이 될지언정 나락밭에 메뚜기 되지 말라는 거죠. 복밀과 같은 것이 이제 걸식법이라요. 밀봉이지. 복밀이 아니라 밀봉. 꿀벌과 같이 피차 자기도 이익 있고 저 걸식을 주는 사람 피차가 다 이익이 있도록 걸식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청정 걸식이라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게 하여 보리도를 이루게 갈 것이네요. 그래서 단월이라고 가지요. 진도 보고 단월이라고 한 것은 보시를 해서 생사고해를 벗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옛날 불교가 성할 때는 스님들이 나라 임금도 상감마마라고 안 했어요. 단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국사들 그 스님들 임금한테도 단월이라고 말하죠. 단월이라는 말은 단은 보시고 보시라는 뜻입니다. 단나. 단나라고 가지요. 범어에. 단나를, 나자를 줄이고, 그냥 단자 하나만 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이란 말은 초월이라는 말이죠. 월은 초월. 뛰어넘는 거. 생사고해를 초월하는 겁니다. 월이란 말하고. 월은 중국말이죠.
초월이라는 월자요. 그러니까 진도 보고 닮나라고 그래요. 진도. 불교를 믿는 진도를 닮나라고 하지, 스님 보고는 닮나라고 안 합니다. 명칭이. 그런데 어떤 교수가, 부산대 교수가 사학을 연구하는데 고려 불교사 그 책을 내는데 거기 보니까 조금 틀리게 썼더만요. 삼국유사를 쓰신 일련 대사를, 삼국유사를 일련 스님이 썼죠. 고려 때. 일련 스님을 단오라고 써놨으니 그건 모르고 쓴 거예요. 예? 일련 스님을 단오라고 해서는 말이 안 되거든. 신도를 단오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 임금도 국사들이 선인들의 단오라고 말할 경우도 있어요. 전등록에 보면은 당나라 때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월 두 글자는 인도말과 중국말 합성을 하여. 그러니까 그로하여금 탐심을 버려서 보리의 도를 이루게 한단 말이죠. 이루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비구들이 스스로 숙식하지 않고 밥을 지어 먹지 않고 밥을 쌀을 익혀 먹지 않고 잔생에 붙여서 잔생이랑 겨사리처럼 어디에 더부살이 인간이죠? 남이 해놓은 거 얻어먹으니까 잔생에 붙인 거죠? 그래서 나그네가 된 거죠. 삼계에 여박하여 삼계에 우리가 사는 욕계 새끼 부새끼 우리 인간 세계에 나그네 같이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존재로 그렇게 비구들은 그런 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한다 그 말이죠. 여박이란 말은 나그네죠. 여박하여 숙박계 할 때 이 박자를 쓰죠. 숙박한다 할 때 한번 가서 돌아와 가지고 가면 가고 나면 돌아옴이 없음을 보일 것이오나. 한번 이 세상에 나왔다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삼계 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출가 3호는 도를 닦는 목적이 삼계 잠깐 나그네로 잠깐 왔다가 그 여관집에 하룻밤이나 이틀밤 자고는 떠나면 안 오지요. 이제 그 여관에 잘안 오지요. 그와 같이 한번 돌아가서 이 삼계를 벗어나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게 없어 중생 세계 삼계 윤회를 하는 게 없는 그런 것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비구로 하여금 청정 걸식을 하도록 했다 이거죠.